네,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내일부터 출근할 거예요. 대표님이 좀 눈여겨서 봐주십시오. 아, 그러자. 아, 네가 추천한 사람이면 틀림없을 테지. 아이, 잘 먹었어요. 광재야. 뭐야? 아빠. 이 자식. 아빠 손 안 된다니까. 어떤 여잔데 우리 아들 속을 끓이냐. 아,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, 아빠. 야, 이거 빌려줄까? 마법의 타록. 뭐야, 이거 아직도 갖고 다녀, 아빠? 이거 숨 미신을? 마 아빠한테는 절대 미신이 아니야. 아빠가 이만큼 성공한 것도 이 어마만 타락을 내가 뽑은 덕이야. 아이고. 아 이게 예. 어마만 지님은 세상에 안 되는 것도 무서운 것도 없어. 아. 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도 않는 거지만 내 우리 아들한테는 특별히 잠깐 빌려줄 수가 있지. 빌려줄까? 아유, 됐네요, 무식한 대표님. 아이고, 이놈 자식이 아빠 보고 뭐 무식하다고? 아니, 사실이잖아. 어? 생각을 해봐. 얼마나 무식하면 잠자는 호랑이한테 가서 눈썹을 뽑을 생각을 했겠어? 어? 그러다 잡아 먹지 못하려고. 아, 이거 맞다, 맞아. 무식한 짓이었어. 그럼 넌 임마, 응? 넌 얼마나 유식하냐? 아이고 이 자식 베리베리 하던 놈이 어느새 컸다고 여자 문제로 고민을 해. 에, 어디 보자. 우리 아들 장가는 갈 수 있게 여물었는지 어디 보자. 아이 아빠 왜 이래. 아이 정말 아빠인데 임마. 아유 아빠 진작에 다 여물어서 걱정하지 마. 저. 그러니까. 아 잠깐만. 아 잠깐 어디다 저는. 아 진짜. 아 아빠 씨 왜 그래. 아이. 어? 아 내가 무슨 초딩인 줄 알았지. 아빠인데 임마. 아 진짜. 아 이거 초딩 때 하던 거 아니야. 아 진짜 왜 하지 말라고 잠깐만. 아 진짜 아빠. 아 진짜.